오늘 저녁 7시 집합. 전원 필참. 자, 오늘의 파티는 대청소야. 왜 때문에? 어? 꼭 이유가 있어야 청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 어? 그치? 그치? 자자, 그러면 각자 방에 올라가서 쓰레기통 가지고 나온다. 실시! 빨리! 튀김우동? 저건 없어지지 않았지. 3일 전에 없어졌던 너구리? 선배, 이거 언제 드신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왜? 그거 새벽에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건 5일 전에 없어졌던 짜파게티? 이거 언제 먹은 거야? 몰라. 그 밤에 부셔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잠깐만. 근데 왜 셋 다 방 안 쓰레기통에 라면 봉지가 있는 거야? 어? 그냥. 모르겠단 말이야. 야, 내가 보기엔 조이 빼고 다른 두 명이 범인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 헛다리, 오졌다리. 뭐가? 얘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디다 써먹어? 선생님! 이건 누가 봐도 로맨스예요. 베린 미스테리하고 데인저러슨 로맨스. 너 우리 집 외국인보다 영어 더 잘한다. 봐봐. 어느 날 우연히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들어간 곳에 남자만 사네? 넌 생각하겠지? 네, 집을 빨리 구해서 나가야겠다. 왜냐면 불편하니까. 근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넌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엄마는 라면 도둑이나 찾고 있지. 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남자 진짜 무척 먹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엄마 여긴 나도 있다고 하면 내가 남자라고요? 그럼 오늘부터 너의 남자가 되겠어. 그리고 부엌으로 딱 들어서면 너의 눈에 보이는 훈남 매물을 가득 조립된 만인의 연인이 많은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일정한 도마질을 하고 있겠지? 네가 어? 선배님 뭐 하세요? 하면 널 위한 아침을 만들고 있어 하는 거지. 너 소설 써도 되겠다. 이게 과연 소설일까? 아니면 뭔데? 네 인생 최대 로맨스. 아, 피곤해. 아우. 진짜. 아우. 간다.
미쳐버리겠네. 추측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이때까지만 해도 내 사건의 장르는 로맨스가 아닌 미스테리였다.